이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경직되면요,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. 약간의 분노 감정 같은 게 막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튀어나와요. 안녕하세요. 사적인 정신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사적인 서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사회생활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 제 고민은 실수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는 건데요. 남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요. 가끔 제가 일하다가 입력을 잘못해서 오류가 나면 스스로에게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. 저번에는 과장님께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. 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더 노력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 뒤로는 제 자신이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안 와요. 회사에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? 이분이 굉장히 이 능력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. 뇌가 정말 신비로운 게 사실은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20년이든 30년이든 살면요, 살면서 겪었던 거,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, 뇌 안에. 다만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거든요. 이 말은 내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요, 여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내에서는 가장 최적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잘하려고 긴장을 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발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를 많이 놓치죠. 심리학적으로는 이 월렌다 효과라고 해요. 이 칼 월렌다라는 미국 공중 고개사가 있었는데요. 아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. 뭐 실수가 없고요. 뭐 그냥 뭐 날아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은퇴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.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뭔가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이 선수가 어렵지도 않은 곳에서 떨어졌단 말이죠. 이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경직되면요,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.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가 일을 즐긴다,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냥 즐기면서 하면 내 뇌가 알아서 잘 해준다 라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시험을 잘 보겠지? 이건 아니에요. 예. 정보가 우선 있어야 돼요. 한 번이라도 보고 기억을 해야 돼요. 내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. 이분은 굉장히 남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자기한테도 관대하지 못하신 분이긴 한데 남한테 피해를 줄까봐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. 우리가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약간의 분노 감정 같은 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튀어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.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이라는 게 해결을 안 하면요,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흘러나오는데요. 이 수동 공격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이 그래 뭐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죄인이다. 네, 뭐 아휴 내가 부족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공격하는 거예요. 적절하게 자기가 이걸 푸는 방법을 잘 우선은 발견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자기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한테 삐딱하게 공격을 해서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. 죄책감 갖는 거, 밥맛 떨어지는 거. 그리고 집중력 떨어지는 게 뭐 이런 거 다 우울증 증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다행히 아직 의욕이 남아있고 일상생활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더 심해진다 싶으면 사실 이게 이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의 전조 증상 혹은 어떤 경한 우울증이 됐을 수 있습니다.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실수에 관대하기는 좀 어렵죠. 강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장점이 아니에요.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가장 튼튼한, 강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. 꼭 그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일 필요도 없어요. 네,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 대표 무기죠. 그래서 이 대표 무기를 활용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 인생 끌고 갈 수 있다, 이렇게 강점입니다. 실수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. 현재 지금 상태에서 내가
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셔야 되고, 그러려면 가장 마음이 편할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.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적인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분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도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저희 사적인 정신과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저도 고등학교 때 이 MBTI 했는데요. MBTI는요, 나는 어떤 사람이지? 근데 답을 내고 싶어지잖아요. 이 심리 테스트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맞는 것에만 꽂혀들어요.